같이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있다는 것, 그 한 가지에 참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각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친구 되시는 늘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주와
가면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네. 상한 갈 때 꺾지 않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새롭게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도 그 생명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와를 만드셨고 이 둘이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싹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는 늘 주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다스려 온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이 주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환난의 때에 주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사 우리가 편안히 거할 안식처를 예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선교지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환난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불안한 세계의 정세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영적 각성이 일어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및 모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은 현재 없고요. 영상 예배는 5월 중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제작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500개의 마스크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인들이 함께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후에는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또한 나노마스크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선교지와 주변에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 관련 단체에 기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교인들에게만 원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판매 시기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환우들을 위해 영양보조제를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인구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인터넷은 없지만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한글로 핸드폰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44-392-2020입니다. 844-392-2020으로 연락을 하시면 한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경호 최그레이스 집사님께서 한의원을 개업을 하십니다. 진료는 5월 18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주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저희를 영영히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환난의 날과 기근의 때에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아플 때 불평보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일이 고달프고 힘들 때 한숨보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주머니를 채우는 기쁨보다 감사를 채우는 기쁨이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보시고 중심대로 갚아주시며 저희들의 삶에 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인생들 위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영적 투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수성가했습니다. 가정을 꾸렸고 한 가정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귀여운 아들이 생겼고요. 인생의 꿈이었던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 그 스포츠카는 자기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고에서 차를 손질하러 들어오던 그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을 가지고 못을 들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최고급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무엇인가를 들고 가차없이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 아들의 손을 내려쳤는데 병원에 갔지요. 결국 대수술 끝에 아들은 손을 절단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에 돌아가서 그날 저녁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가 본 것은 아들이 차에 남긴 낙서였습니다. 낙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I love daddy.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아이들의 순수함을 모르고 결과로 판단하고 세상을 삽니다. 자식이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다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격체입니다. 우리들을 이어서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제가 어렸을 때는 꽃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꽃처럼 예쁘게 자라기를 원하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고 답하신 분들, 그 자녀들에게 대한 영적인 투자는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왔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 교육을 위한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인지, 한국의 입시 전쟁에서 자녀들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을 좀 더 전인적으로 키우기 위한 것인지, 한국에서는 졸업해도 취업이 걱정되는데 미국은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온 건지,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아마 신앙 때문에 본국을 버리고 다른 곳에 와서 나라를 세운 것은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의 주류 종교인 기독교를 빼놓고 미국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의 신앙을 모르고 영어만 배운다는 것은 내용 없이 껍데기만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장로교 헌법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캐톨릭이 두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신교인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성경을 손에 올려놓고 선서를 합니다. 이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녀교육의 문제입니다. 많은 미국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학교에서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70%가 넘습니다. 이제라도 미국의 성경을 다시, 미국이 성경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미국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라든지 경제력이 나라를 유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영적인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서 디모데 가정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 어린이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계보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니게였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였습니다. 이들에게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유전적인 믿음을 가진 가정입니다. 가정마다 유전자가 있습니다. 어느 집은 식구들이 음악을 참 잘합니다. 어느 집은 노래를 잘합니다. 또 어느 집은 미술을 잘 그립니다.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무엇보다 믿음의 유전자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멕시코 남쪽에 가면 라파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에는 샌 안드레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라파즈의 마을과 샌 안드레스 마을은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라파즈의 어린이들은 성격이 온순하고 평화적인 데에 비해서 샌 안드레스의 어린이들은 성격이 거칠고 호전적이고 말썽꾸러기들이었습니다. 사실 두 마을은 같은 언어를 씁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두고 인류학자들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둘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두 마을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라파즈의 가정에는 부모들이 온순합니다. 그런데 샌 앤드레스의 가정은 부모들이 거친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 부모들의 거친 성격과 온순한 성격을 그대로 자녀들이 본받은 겁니다. 결론은 날마다 보고 자라는 습관, 이런 습관의 유전자가 결국은 자녀들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에 흐르는 거짓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집안에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방왕 앞에서 함께 거짓말을 공모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해달라. 그리고 내 목숨을 좀 보존해달라. 사라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그 거짓말이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갔을 때, 블레셋 왕을 만났을 때 아버지와 똑같은 거짓말을 리브가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사기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까지 내려가는데 이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을 속이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임신을 합니다.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을 빨리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을 들었던 다윗의 집안에는 음행의 잘못된 유전자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왕은요, 밧세바를 가늠합니다. 그리고 부하를 시켜서 그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장자 암논은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합니다. 근친상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면전에서 아버지 첩들과 대낮에 간음을 하고요. 이복형 암논을 교사 살해하고요. 아버지에게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후비가 700명이었습니다.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집안과 나라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우리 집안에 흐르는 어떤 뿌리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 만약에 죄의 뿌리가 흘러오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내 대에서 확실하게 끊어야 경건하고 복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땅을 주실 수 있습니까? 돈이나 건물을 남겨주실 분 얼마나 됩니까? 그런 거 남겨두면 잘못하면 내가 죽고 나면 형제들끼리 싸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후손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유전자를 남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음의 자손, 의인의 자손,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계보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디모데에게 너에게 은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시대에 본인이 또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노력해서 그 재산 까먹지 말고 그리고 자기 대에 열심히 일해서 그 부요함이 계속 지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은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속에 은사가 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은혜로운 선물, 신비한 능력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뛰어나다.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쓸 때에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사를 표현할 때 카리스마라는 말을 쓴 겁니다. 카리스마, 은사는 개인 개인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 얼마나 되나요? 예언하시는 분, 치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처럼 또 바울처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가진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 받기를 원하고 은사를 늘 갈구해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 사는데도 은사가 도움이 됩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이 카리스마에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하는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어머니 베시 여사가 있었는데 아홉 남매를 둔 과부였습니다. 요즘 어머니들 한둘 키우기도 어려운데 남편 없는 과부가 아홉 남매를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어느 날 그
아홉 명의 아이를 다 기를 수가 없어서 이 어머니 베시 여사가 깊은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몇 명을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눈치챈 아이들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려요. 제발 우리를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고생해도 좋으니까 같이 고생하겠다. 그렇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차마 떼놓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 아홉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두 가지를 약속을 받습니다. 첫째,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면 그날로 내어 쫓아낼 것이다. 둘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해라. 그 철없는 아홉 명의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걸고 어머니와 약속합니다. 그때부터 베시 여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잘 길렀기 때문에 드와이트 엘 무디 목사님 같은 훌륭한 아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약한 것,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잘나고 못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부족해도 삽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먹고 살 시간도 없는데 무슨 교회에 나갈 시간이 있는가? 이건 우선권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봉사는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미국은 그것이 좀 뜸한데 한국은요, 주일이나 토요일 날 경조사를 쫓아다니느라고 교회를 빠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쫓기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주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시간 아껴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게 대부분 바빠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바쁜 게 언제 끝날까? 근데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바쁘게 그냥 살다가 바쁘게 죽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하늘의 은사를 받으며 삽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은사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물론 공짜지요.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땀을 흘려 기도해야 받습니다. 기도해야 받습니다. 세상 일을 쫓아다니다 보면 하늘의 은사를 구할 여유가 없고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은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억지로 교회 나와요. 설교는 잔소리 같고요,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은사가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1970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올해까지 꼭 50년을 다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시간들을 몸으로 살았고 보면서 지냈습니다. 한국교회 참 뜨거웠어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꿈꾸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대부분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뭔가 글씨를 쓰긴 쓰는데 잘 모르겠어요. 꼬부란 글씨 같아요. 그런 것을 영서라고 합니다. 저도 몇 번 써봤습니다. 저녁마다 교회에는요, 철야 기도하는 철야꾼들이 교회마다 몇 명씩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은사가 넘쳤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누는 일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식었습니다. 아쉬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크리스찬 슈바르츠 목사님이 전 세계 50개국의
1000개 이상의 교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420만 개의 문항들을 만들어서 질문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좋은 교회는 8가지 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 다음에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1번은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은 목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좋은 목사를 구해야 그 지도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목사, 2번은 성도들의 은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가끔 무식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사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는요, 본인이 얼마나 무식한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믿지만 성령님은 잘 못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은 같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세 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은사라면 아주 혀를 내두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는 잘 쓰기만 하면 개인과 교회를 위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사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그것은 빡빡합니다. 기름 없는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나 혼자 애를 쓰긴 쓰는데 기름처럼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은사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성실하게만 예수 믿는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시간 나면 잘해보려고 했는데 저를 너무 일찍 부르셨습니다. 주님, 은퇴하면 교회 일하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은사를 주려고 얼마나 그렇게 기다렸는지 아니? 너를 나의 영적인 풍성함 속으로 얼마나 애타게 불렀는지 아니? 너는 너 바쁘다고 그렇게 돌아다녔단다. 뭐가 그렇게 바빴냐?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세상에 무엇을 남겨두고 왔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리스마,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시간, 시간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사를 기대합니다. 선물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도 좋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도 이렇게 말하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시대 교회를 위해서, 그 시대의 성도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네가 감당해라.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도, 나도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성도의 영적인 훈장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생하는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 고생해야 된다면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걸 먼저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한평생 흑인의 인권을 위해 살았습니다. 참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편안한 날은 없었다. 나는 다섯 번 투옥되었다. 집이 두 번 폭파되었고 며칠에 한 번은 나와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칼에 찔려 거의 죽기도 했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지 나는 자신이 없다. 조용히
쉽게 살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는 선언합니다. 고난의 체험을 통해 흑암이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었는지 나는 배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난은 창조적인 힘으로 변한다. 개인적인 불행은 나를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기회다.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는 말의 의미를 나는 비로소 실감한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본인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그 의지를 배웁니다. 최상의 삶을 향해 도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고난의 삶은 너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칼에 찔리고 뭐 총에 맞아 죽고 바울처럼 그렇게 칼에 목이 잘려 죽고 이런 큰 고난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한국의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해야 편안히 산다. 돈 있어야 고생하지 않는다. 배워둬야 남들 위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 만약 그런 것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돈이나 공부는요, 편안하게 살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워서 남주냐? 저는 배워서 남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을 위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힘들고 아픈 거예요. 남주면, 배워서 남주냐? 남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회, 건강한 사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벌어서 남주냐? 그런데 저는요, 남 주려고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버는 이기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벌어야 돼요. 선교를 위해 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써야 되고요, 남을 위해 고난받아야 되고,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큰 주머니의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조용히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마음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신앙생활에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왜 누구를 위해서 고향을 떠납니까?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왜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왜 장로님들은 칭찬도 못 듣고 뒷말만 듣는 자리에서 말없이 그렇게 충성합니까?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기독교 그 교실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들의 삶을 다 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고난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 고난받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 공부시키지 말고 남 좋으라고 공부시킬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돈을 벌어라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집에 많이들 있습니다. 아마 젊은 어머니들이 힘들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힘껏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 학교 커리큘럼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 바로 신앙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투자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 교육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은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돈 벌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남을 위해 돈 벌고 남을 위해 공부하고 정말 작은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계보가 살아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